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 만물이 기지개를 피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만사온의 봄 날씨보다 사만사미 때문에 걱정이 늘어갑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라 할 만큼 춥다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그것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미세먼지가 한두 해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니 대응 요령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미세먼지에 실내 생활이 더 중요해지는 요즘인데 실내 공기 맑게 한다고 했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본의 아니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맑은 실내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맑은 공기 원하시죠? 그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7가지 대응 요령 다 알고 계시죠? 권역별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첫 번째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외출 시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 제품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쓰고 다니는 마스크가 KF94로 더 높은 등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출할 때라도 미세농도가 높은 도로변이나 공사장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것은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출 후 돌아와서는 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샤워를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양치질도 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로는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대응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에 낀 미세먼지 닦아낸다고 삼겹살 구워 드시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삼겹살 구울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환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기 오염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응 요령은 집안에서 물걸레질 잘 하시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야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린 것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 미세먼지가 기승부릴 때 맑은 실내 공기를 위해서 꼭 염두해 둬야 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실내 공기 위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함께 틀어놓으면 안 된다. 날씨는 건조해지고 미세먼지, 그것도 고농도 초미세먼지까지 들이닥친 때에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한 필수템입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틀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둘을 동시에 틀어놓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안 좋으냐?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분 입자는 공기청정기의 수명을 닳게 합니다. 둘 다 우리 건강에 필요한 것이지만 서로는 상극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습기의 수분 입자가 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먼지 센서와 필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분 입자가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적시고 공기청정기 내부에 습기가 차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기청정기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틀어놔도 공기청정기는 잘 되지도 않고 되레 세균만 내뿜게 만들고 공기청정기의 필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짓입니다. 맑은 실내 공기 위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 두 번째, 가습기에는 수돗물이 좋다. 정수된 물을 사람이 마시니 수돗물보다 깨끗한 정수를 가습기에 사용하면 우리 건강에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정수된 물은 세균과 곰팡이에게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세균 번식을 막는 염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 방어에 더 적합해요. 그래서 가습기에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습기에 대해서 말이 난 김에 말씀을 더 보태자면 가습기는 무엇보다 청결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물통과 그 부품 등을 깨끗이 닦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 구매할 때는 물통의 주입구가 커서 손을 잘 넣어서 닦기가 편한지, 각 부품을 분리해서 잘 씻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편하면 아무래도 청소하는데 게을러지기 마련이고, 부품 사이사이에 물때가 끼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세척이 번거롭다고 편하게 가습기 살균제 썼다가 10여 년 전에 239명이 사망하고 1528명에 달하는 사람이 심각한 폐질환을 앓게 된 사건 기억하시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가습기 세척제, 세정제, 살균 소독제를 판매하던데 꼭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가습기 안에 담아놓은 물은 매일 갈아주셔야 합니다. 어제 채운 물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냥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맑은 실내 공기 위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공기청정기는 가구가 아니다.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톡톡히 보시려면 한 곳에 붙박이 가구처럼 놓아두는 것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을 구웠다면 주방과 거실 사이에 놓고, 출입이 잦았다면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현관 앞이 좋습니다. 또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한 다음에는 창문 주변에 놓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위치를 바꿔가며 틀어주는 것이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습기와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다른 기구와도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요리할 때는 잠시 꺼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난다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청정기의 그 헤파 필터라는 것은 기름먼지에 약하기 때문에 요리를 끝낸 후에 환기를 먼저 한 다음,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틀어주는 것이 바른 사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에 먼지가 가득 껴 있다면 공기청정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조차도 창문 꼭꼭 지내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뭐 환기한다고 해서 뭐 장시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딱 5분 안팎 싹 열었다가 착 닫으면 실내 공기를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탁 창문 옆에 놓고 트는 거죠. 봄이 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상쾌함이 반감됩니다. 그럴수록 맑은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서 공기 맑은 실내에서나마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